진정으로 이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?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, 그뿐 아니라 용서하셨고, 그리고 화목하셨고, 그것을 통해서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계신 곳에 찾아오십니다. 그래서 우리의 못난 부분들, 죄의 죄성들,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. 그러게 싸우십시오. 어떤 죄 가운데도, 어떤 갈등 가운데도, 어떤 약점 가운데도 싸우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,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기에 그 안에서 기쁨 느끼며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.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과장하는 허위 뉴스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뉴스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소서. 그래서 저한테도 계속해서 카톡들이 많이 오시는데 아직도 확인 안된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확인 안 됐다면 보내지 마세요. 진짜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. 이 많은 인포메이션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.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? 하나님 아버지, 오늘 수요일 날, 이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. 이날도 액시덴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. 오늘 운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, 무엇보다도 이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참으로 많은 인포메이션들이 저희들에게 전달되는데 지금 이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.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면 좀 과감하게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쳐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지금 진짜 지혜가 필요합니다. 이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을 만드는 그런 뉴스가 아니라 가장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장 많이 붙잡고 가장 많이 사랑하고 또 오늘도 그것을 듣기를 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죄와 싸우겠습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네, 여러분 축복합니다. 오늘도 주님 안에 동행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. 사랑합니다.